뉴욕 증시가 밤사이 휴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많은 이슈들이 밤사이에 나왔습니다. 그 신호들 오늘 포착해 나갈 텐데요. 일단 마감 브리핑은 시장이 휴장한 관계로 9월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유럽 증시의 분위기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이 부분 또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다면 9월의 증시 상황부터 같이 점검해볼까요? 네, 일단 올해 3대 주요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가 올해 상승률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각각 19%대의 연간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연중 차트를 함께 보고 계신데요. 중간에 굴곡진 부분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3대 주요 지수 모두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올해 가장 승리한 승자, 상승률이 큰 기업,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연간 기준 히트맵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연코 엔비디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엔비디아 올해 벌써 141%의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8월에 들어서 이 반도체 중심으로 흔들림이 좀 나타나긴 했었지만 올해 아직까지도 140% 이상의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충분히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앞으로도 AI 테마가 이어진다면 반도체주 함께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에 대한 이야기는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애플은 지금까지 19% 가까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0%, 구글 17%, 메타가 올해 조용히 꾸준히 많이 오르면서 47% 이상 상승을 했고요. 아마존도 17%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M7 종목의 대다수가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 유일하게 계속해서 아픈 손가락으로 남고 있는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13.8% 하락세를 여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M7 외에도 다른 종목들 한번 보실까요? 강하게 오른 종목들이 밝은 초록색, 또 강하게 내린 종목들 강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초록색을 많이 띄고 있죠. 그만큼 M7 외로도 지금 상승 기운이 많이 퍼져나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경기 침체 우려가 한 차례 있었던 만큼 필수 소비재 섹터에서 월마트, 코스트코도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성과를 보였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9월은 어떤 시장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역사적으로 힘든 9월이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의 과거 5년 평균 수익률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9월에 유독 하락률이 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 5년 동안 평균적으로 9월에는 4.2% 하락률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계절적인 영향이 9월에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9월이 힘든 건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9월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MSCI 세계 지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 MSCI 세계 지수 함께 공개가 되어 있는데 역시나 9월에 가장 큰 하락률을 평균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9월에 4%가량 하락세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런 힘든 시기가 예상되는 9월인데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미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가 해결책일까라는 질문에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조금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페드워치를 통해 확인하는 미국의 기준금리 경로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9월에 한 차례 인하가 된 뒤에 그리고 11월에 B컷 가능성 두 단계의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요. 연말까지 한 번 더 인하가 돼서 올해 총 1%포인트 정도의 기준금리가 인하되지 않을까라는 시장 예상치가 지금 선물시장에 미리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리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경로가 틀어진다면 주식시장이 또다시 좀 흔들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 미슬라브 마테카 JP모건 애널리스트는 금리 인하는
8월은 성장 둔화에 대한 대응책일 수 있고 9월은 본래 힘든 달이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도 시장은 멈출 수 있다.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샘 스토벌 CFRA 애널리스트는요. 4개월 안에 연준이 100BP 1%포인트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기대다. 너무 낙관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9월에 인하한 후 데이터를 또 볼 것이기 때문에 지금 11월에 시장이 반영한 것처럼 빅컷, 더 나아가서는 스몰컷이 있을지도 확실하게 답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즉, 이렇게 금리 인하가 미리 반영되어 있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선 반영돼 있던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변동성도 또 확대가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지금 네모박스로 제가 한번 표시를 해놨는데요. 빅스 지수 함께 보고 계시는데 네모박스 9월에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가 오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9월에 시장은 유독 또 계절적인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이다라는 뜻이 될 텐데요. 피오나 볼 S&P 다우존스 지수의 글로벌 수석 주식 전략가는 가을로 접어들면서 시장과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올해 빅스 지수가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는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9월에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에도 이런 변수들 없이 빅스 지수가 움직였는데 올해는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빅스 지수에 집중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변동성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9월 시장은 로테이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시장일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7월부터 8월까지의 그런 지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요. 러셀 2000 중소형주 중심의 주가 지수가 되겠고요. S&P 500 동일 비중 지수가 되겠습니다. S&P 500 지수의 시가총액 기준의 비중 없이 모든 종목을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는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S&P 500 지수가 있는데요. 러셀 2000 지수, 중소형 주가 지수, 그리고 동일 비중 지수가 모두 S&P 500 지수를 아웃퍼폼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기존의 대형주 위주로 가던 시장이 다른 초회가 됐었던 중소형주나 다른 섹터들로 조금 눈길을 돌리면서 S&P 500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9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았습니다. 샘 스토벌 CFRA 애널리스트 함께 보시죠. 단기적으로 올해 부진했던 종목들이 주목받을 수 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더 길게 봐서는 빅테크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해놨습니다. 로테이션이 계속해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그리고 또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빅스 지수에 함께 주목을 하시되 포트폴리오는 빅테크 비중이 높으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다변화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는 하락을 했고요. 금값은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강달러 기조가 보이면서 지금 금값과 유가 모두 다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WTI는 OPEC 플러스가 10월부터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하방 압력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9월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해봤고요. 또 밤사이에 유럽 증시가 혼조세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유럽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지 유럽 이데일리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범유럽 지수가 밤사이에 소폭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유럽 증시에 대해서 먼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9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로 출발해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에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운 후에 마치 숨고리비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연출된 건데요. 미국의 7월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 발표 후에 빅컷, 그러니까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거죠. 이 빅컷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었고 중국의 경기 위축 우려도 이어지면서 유럽 증시도 약세로 출발해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범 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전장보다 0.02% 내린 524.94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주 3개월 반 만에 전고점을 돌파한 뒤에 거의 미동이 없는 채로 약보합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밖에 프랑스 파리 증시의 까그 40 지수는 0.20% 상승한 7,647.42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에 영국의 런던 증시는 소폭 떨어졌는데요. 이날 런던 FTSE 100 지수는 0.15% 떨어진 8,363.84에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 이탈리아 밀라노 증시와 스페인 마드리드 증시 지수도 소폭 떨어진 채 장을 마쳤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운데 또 독일 지수는 정치가 좀 불안정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 행진 이어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는 0.13% 오른 18,930.85의 장을 마쳤는데요. 최근 독일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고 있음에도 독일 증시는 소폭 상승 마감한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독일에선 현지 시각으로 1일, 옛 동독 지역의 두 개 주에서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됐는데요. 여기서 극우 정당인 독일 대한당은 두 개 주 모두에서 30% 이상의 득표율을 넘기면서 원내 주류 정당으로 등극했습니다. 비록 지방의회 선거이기는 하지만 독일에서 극우 정당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 집권 이후 약 80년 만입니다. 선거가 실시된 이 두 개 주는요, 티링겐과 작센이라는 곳인데 통일 후에 30여 년이 지나긴 했지만 여전히 부서독 지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고요. 반이민 정서도 강한 편입니다. 때문에 반이민과 반이슬람을 내건 독일을 위한 대안의 전략, 이 힘을 발휘한 덕에 1위를 차지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요, 이번 주 의회 선거에 대해서 내년 9월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아주 커다랗게 울리는 정치적 경종이다라면서 프랑스와 함께 유럽연합을 이끄는 독일이 정치적 불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EU 전체에서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독일 증시의 정치적 이슈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함께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지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로존의 8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공개가 됐는데 예상치를 소폭 웃돈 것으로 전해졌어요.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제조업 PMI는 제조업 부문 구매 관리자들의 신규 주문이나 구매 활동, 고용 등 관련 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수치인데요. 통상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그 이하면 경기 위축을 뜻합니다. 유로존의 8월 제조업 활동은 올 들어 가장 빠른 속도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여전히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8월 제조업 PMI는 45.8을 기록했는데요. 예상치인 45.6보다는 살짝 높지만 성장과 위축을 가르는 기준선인 50은 여전히 밑도는 수준입니다. 유럽에서는 특히 독일의 제조업 지수에 좀 주목을 해왔어요. 독일이 경기 침체 국면에 있느냐 아니면 아니냐를 판가름할 주요 지수였기 때문인데요. 독일의 8월 제조업 PMI는 42.4를 기록해 지난 7월 43.2에서 더욱 쪼그라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일의 경우 시장 예상치인 42.1보다는 아주 살짝 높았지만 기준선은 여전히 밑돌면서 근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독일 함부르크 상업은행의 한 수석 경제학자는요, 독일 제조업 부문의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훨씬 오래 지속이 되고 있다. 중국이 독일 기업과 직접 경쟁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이 되는데 8월에는 주문이 더 급격하게 감소한 만큼 빠른 회복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프랑스의 제조업 PMI도 7월 44에서 8월 43.9로 약간 하락했습니다. 프랑스 역시 제조업 부문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 셈입니다. 미국도 제조업이 좀 위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유럽도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지 이데일리 유럽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